자, 우승을 향한 12팀의 치열한 경연, 결승을 향한 마지막 관문 1대1 데스매치. 자, 준결승 세 번째 라이벌전까지 만나보셨습니다. 다음 라이벌은 누굴까요? 누구실까? 어이구야. 산희씨는 어떤 노래를 선곡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이은하 선배님의 돌이키지마라는 곡을 가져왔는데요. 이거 어려운 노래인데. 어려운데 이거? 권영록 선생님께서 이은하 선배님이 좀 심한 슬럼프를 겪고 계실 때 선물처럼 주신 곡인 걸 알고 저도 이 곡을 불러서 위로가 되는 목소리로 기억이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골랐습니다. 박다은 씨는 어떤 곡을 선택하셨을지? 제가 선곡한 곡은 새가 되어 나르리라는 곡이고요. 이번 준결승은 정비를 마친 새가 날개를 펴고 훨훨 날아가 보겠습니다. 아우! 야, 인트로는 거룩하잖아 일단. 오, 와, 이거 노래 기절하네요. 와, 야, 이거 미치겠다. 자, 심사위원분들은 이제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아, 못 고르겠어. 자, 선택을 하셨고요. 결승에 진출하게 될 참가자는 누가 될지. 솔라 씨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결과 보여주시죠.